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번째 시간으로 상담의 초기 주호수 문제를 탐색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상담의 구조와 그리고 상담 동맹을 어떻게 맺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이 1회기, 2회기, 3회기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내담자가 상담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내담자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고 피상적일 수 있으며 사실 내담자가 자기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고 상담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제시하는 문제를 잘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혹시나 더 깊이 있고 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호수 문제를 잘 파악을 할 때 진정으로 내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상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담자의 주호수 문제와 상담자가 생각하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대개 내담자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와 실제로 내담자가 그 호소 문제 안에서 정말 다루어야 될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파악한 문제는 내담자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1회기, 2회기, 3회기 이렇게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상담의 목적 또는 목표를 정할 때 내담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는지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상담에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주호소 문제를 처음 탐색하게 됩니다. 주호소 문제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삶이 무의미하고 되게 무기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경우 내담자에게 정확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상담의 문제를 명료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냥 막연하게 힘들다고 하면서 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는 그냥 내담자의 표현일 뿐 사실 그 안에 더 핵심적인 문제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어조, 억양, 또는 표정, 몸짓 이런 것처럼 비언어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특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담자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개 청소년 상담인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담실에 이제 오게 된 청소년은 부모님이 왜 데리고 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니 이 청소년들의 상담 문제를 1차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청소년에게 직접 자기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리고 부모님이 왜 여기에 데려왔다고 생각하는지 상담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직접 물어보면 부모님이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준 것과 자기 자신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게으르고 과제를 잘 이행하지 않고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청소년한테 막상 물어보면 부모님이 이혼하실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그 청소년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의 환경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지 못한 이러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로 다시 주호소 문제가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주호소 문제를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이 되면 내담자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상담 문제를 선정합니다. 즉 내담자가 우울해서 왔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또는 여러 공동체에서 인간관계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울증에 대한 상담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적인 또는 대인관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가치에 대한 경중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호소 문제, 즉 상담에서 주로 다뤄야 될 주 호소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상담 문제를 선정할 때는 이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1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내담자가 변화시키고 싶은 문제에 자기 자신이 실제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 핵심 문제가 무엇에 있는지를 잘 모른 상태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통만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다, 되게 불안하고 힘들다 라고 말하면 뭐 우울증이다 또는 불안증이다 이런 임상 용어를 써서 우울증을 해결하는 상담을 한다 또는 불안을 억제하는 상담을 한다 이렇게 상담 문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을 좀 더 깊이 파악을 해서 내담자에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호소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 상담자는 그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 말 이면에 어떠한 고통이 숨어 있는지 또 어떤 숨어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제3의 귀로 내담자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예를 들면 누구누구와 어떠어떤 상황에서 어떠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내담자가 처한 상황에 어떠한 그 감정이 숨어 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담자가 느끼는 내적 세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내담자는 어떤 고통과 영향을 받고 있는지 즉 내담자는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내면에 어떠한 감정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상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내담자의 감정 라인을 따라서 같이 읽어주어야 합니다. 내담자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심리 내적으로 어떤 방식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 이면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제3의 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담자가 파악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와 혹여나 상담자가 생각하고 있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와 상담자의 어떤 파악했던 문제가 서로 다를 때는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일단 내담자 문제는 본질적인 그런 내담자 문제와 기능적인 내담자의 문제로 구별됩니다. 예를 들면 본질적인 문제란 자신의 성격적 측면 그리고 기질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기능적인 문제란 그것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또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이렇게 깊이 있는 본질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드러나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외현적이고 내현적인 이러한 문제 행동을 명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역기능적이라는 말 표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능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1차적인 그 목표로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기능성을 우위로 두고 상담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어떤 윤리학이나 어떤 뭐 도덕, 종교, 가치 이러한 그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표현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항상 기준에 두고 있으면서도 치료 목표는 그러한 가치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기능성에 둔다는 것이 상담의 기본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그 외적인 문제 그리고 내적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가 여기에 대한 그 문제 본질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기능적 외현적 문제는 일단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담자가 상담해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비꼬는 듯한 그러한 언어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충고하는 언어를 자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담자는 속어나 은어 또는 비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장황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정적으로 여지가 없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단정적인 또는 여지 없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그 언어적으로 드러난 그런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그러한 요인들이 된다. 내담자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구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역기능적 외적인 표현들입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행동 중에서는 뭐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뭐 뒤로 잠깐 물러서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웃음을 띈다든지 팔이나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행동을 크게 하면서 말을 한다든지 또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행동들은 자신의 내면이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내현적 문제는 이제 뭐 감각, 주의, 인지도식, 표상, 기억, 상상, 감정, 출입, 판단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제 심리 상담의 이런 외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내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 감각을 살펴보면 어떤 내담자는 특별히 오감에 민감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민감성을 가지고 태어난 내담자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또 조그마한 그러한 그 일에 있어서도 흠칫흠칫 잘 놀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감각이 민감한 내담자는 그 민감성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감각을 통한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어떤 내담자는 들어오자마자 상담실에 걸려있는 액자의 각도가 틀리다고 그걸 좀 바로잡아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벽재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또는 의자가 되게 불편하다. 웬만한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이런 오감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이 오감에 의한 불편함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불편한 자극으로 인해서 힘이 들 수 있겠죠. 또 주위를 보면 집중을 잘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다거나 하는 주의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지도식이라는 것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스키마라고 하는 도식이 우리 안에 어떤 패턴을 형성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내면이 결정되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생물인데요. 인간은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그 경험을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참조툴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그 어떤 이성에게 안 좋은 경험을 한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도 이성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인지도식이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인지도식은 우리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의 그런 체험들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고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환경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인지행동치료를 같이 다룰 때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표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상은 그 내담자가 자신만의 어떤 상징을 띈 물건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든지 자신의 내적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자신만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면의 깊은 어떤 표징, 표상 이런 것들이 내담자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탐색의 대상이 된다. 기억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사실 있는 그대로의 팩트에 기반을 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기분에 맞춰서 그 사건도 달리 기억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억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때의 정서가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 됩니다. 상상도 심리적으로 얼마나 자신의 내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지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신의 그 공상 또는 상상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그 상상은 결국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현실에도 이런 상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상과 공상에 많이 머무르는지 이런 것들도 탐색의 대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감정은 부정감정, 긍정감정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내담자의 여러 그 문제들 안에는 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여러 감정들 중에 핵심 감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정감정은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느끼는 부정감정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사실 그 감정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담자의 핵심 욕구가 드러나게 되고 그 핵심 욕구를 상담에서
핵심 목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의 핵심 욕구가 깨지면 부정감정이 올라오고요. 그 욕구가 들어지면 긍정감정이 올라오겠죠. 따라서 내담자의 감정만 보고서라도 내담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리 및 판단.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는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장된 것은 없는가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그러한 연결은 보통 3단 논법을 예로 들겠죠. 고래는 포유류다.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래는 새끼를 낳는다. 이러한 3단 논법에 의해서 뭔가 논리가 맞아지면 이것은 진리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사건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할 때 논리적으로 뭔가 끊어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요. 분명히 그 안에 자동화 사고, 즉 자신은 늘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옳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추리 판단 능력, 이런 가치 판단 능력들은 사실은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이런 추론의 틀 그리고 판단의 틀에 인지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 상담일 수 있죠. 신념도 굉장히 중요한 인지행동치료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를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했을 때 자신의 부모가 편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부모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편애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편애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처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안에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념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기능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담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구는 무척 중요한 것이죠. 내담자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담에 온 내담자에게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다른 사람에 맞춰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어머님들, 어머니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대충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이 40대 중반에서 어머니가 제일 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요. 또는 우리 남편이 승진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 욕구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무의식 안에서도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내 모든 욕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지게 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계적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상담은 개인으로서 인격적인 개체로서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누구와의 연결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삶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는 진정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상담의 중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핵심적인 욕구, 즉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상담의 본질,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자기 방어, 뭐 자기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상담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탐색을 하는 그러한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문제 본질 탐색과 기능 탐색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